한선 배우님, 성별 구분 없이 메리 말고 해보고 싶은 역할 있나요? 네, 저 팜플렛 저기 마이크 좀 주세요. 여기 지금 나오고 있는데. 아, 네. 오늘 고민하신 배우님입니다. 아, 네. 아, 지금 안 좋아. 저는 다 파악이 나요. 탐이 난다기보다 다 매력이 있어서 행운함이 되게 충동적이고 약간 좀 약간 이성적인 거고 약간 감성이 조금 더 앞서는 캐릭터잖아요. 봤었을 때 그거랑 약간 닮은 점이 제가 조금 많아서 팜플렛에서 썼는데 헤르만? 오늘 좀 힘난다? 한다 그러면 엄청 욕먹을까? 그러면 우리 헤르만 헤르만 노래 하나 부탁드려도 될까요? 헤르만 노래 뭐? 고개 앞으로 살짝 부탁드려도 될까요? 헤르만은 파괴적인 노래인지 대중의 조롱도 좀 느끼는 판단의 조롱 조금만 불러주십시오. 네. 야, 엠마 그냥 파괴적인 트로잉 폭력적인 조각들 피곤복된 붉은 색채 나도 나를 몰라 판단의 조롱과 대중의 열광 그 사이 내가 있어 아슬아슬 이렇게 노래 잘하시는 분이 얼마나 답답하겠어요. 뒤에서 Silent Wednesday 얼마나 답답하겠어요. 아, 너무 자 우리 현선 배우님 하나만 더 물어볼게요. 아이들 중 제일 챙겨주고 싶은 배우는 오늘 캐스트 중 가장 아픈 손가락 다 아픈데 제가 혼자 생각을 해봤는데 이게 오늘 캐스트뿐만 아니라 아무래도 여자이기 때문에 안나한테 제일 뭔가 더 마음적으로 사실상 안나랑 막 뭔가를 막 더 하는 건 없는데 안나한테 제일 마음이 많이 가서 같은 여자로서 그런 트럼을 하게 좀 만들었고 그게 너무 미안하고 제일 많이 네, 마음이 가고 안나하고 앞서 네. 그렇군요. 네. 그러면 우리 마지막으로 초연 네, 초연 때 우리 정화선배님을 맞이해서 우리 정화선배님 아, 봅시다 아, 죄송해요, 제가 글씨를 잘 못해봤어요. 정화 배우님이 나오는 회차 때 사실 이 모든 사건의 배우는 메리라는 해석이 있다고 한스가 자기를 찾아오게 한 걸 아이들이 다시 모인 것, 베를린에서 최면을 받은 게 모두 메리가 계획한 거라고 하던데 정말로 이런 노선으로 연기를 하셨는지 궁금합니다. 2년 전의 일들을 되새기고 계십시오. 그랬던 것 같아요. 왜 오지? 그랬던 것 같아요. 그때는 진짜 초연이었기 때문에 그냥 만들고 있는 상태여가지고 그러한 생각을 하고서 했어요. 뭐 별로 등장은 안 하지만 내 안에는 가득 전사를 가지고 한 세 번 등장했던 것 같아요. 그러면 이거 하나만 더 물어볼게요. 네 명의 아이들 중 자신이 진짜 해보고 싶은 역할. 뭐 아까 성별 다 떼고. 아유, 그냥 전 메리에 만족하고요. 아니, 복심나는 너가 메리에 만족해요. 다시 태어나도 메리를 할 거고요. 굉장히 연주했으세요. 그리고 좀 오래 기다렸는데 저는 여기 다를 품 싶으면 홍보해도 된다 그래가지고 나왔는데 아 예! 지금 하세요! 지금이에요! 그런 분위기 알려가지고 깜짝 놀랐는데 어쨌든 아 저는 여기 와가지고요 상은이 오랜만에 봐서 너무 좋고 저는 송상은 배우님 때문에 알게 된 그 간장게장 햇살은 간장게장에서 아직도 간장게장 시켜먹으면서 늘 블랙메리 코피스 하면 저는 간장게장이 생각나고 그 송상은 배우의 아버님 송영창 선배님께서 게장을 전부 다 발라서 우리가 먹을 수 있게 만들었던가 그리고 사과파이도 직접 만들어 오셨던 그때를 잊을 수가 없어요. 그러니까 아 이게 야 이거 뭐야? 그랬더니 아 내 팬클럽에서 언니 가져왔어 그랬는데 아버지가 들고 오시더라고요. 그래서 아 진짜 우리 상은이 정말 사랑받고 있는 사람이구나. 근데 블랙메리 포피스 하면은 다른 게 다 기억이 나야 될 텐데 하필은 좀 그때 상은이 내 간장게장이 기억이 났더라고요. 그리고 전 진짜 오래간만에 서경수 배우님 봤는데 저는 서경수 배우님 여러분들이 아무도 모를 때
젊은 베르테르의 슬픔 10주년 같이 공연했었거든요. 그때 서경수 배우님 군대도 가기 전이었어요. 아직 경희대학교 다니고 있을 때. 전 서경수 배우님이 이렇게 노래 잘하고 이렇게 춤 잘 추고 이렇게 멋있는 배우가 될 줄 몰랐어요. 아니 그때는 훌륭했죠. 훌륭하지 않아서 몰랐다는 게 아니라 그때 정말 병아리였어요. 근데 군대를 갖고 갔다 오더니 너무 멋진 수탉이 돼가지고 놀라가지고 진짜 아니 이제 노래 잘하고 뭐 이런 거 뭐 연기도 너무 잘하고 근데 춤까지 잘 추고 이렇게 훌륭한 배우가 돼 있는 걸 보면서 아 진짜 세월이 아 그리고 정말 뭐라고 할까 배우들이 너무 훌륭한 배우들이 요즘 많은 것 같아요. 뭐 지금 뭐 현선이 말할 것도 없이 노래 너무너무 잘했어. 메리 어떻게 하고 있나 모르겠어요. 메리에게는 진짜 메리를 현선이 시킬 것 같으면 노래 한 10곡은 더 줘야 되는 게 아닌가 생각이 들어요. 그리고 저는 다른 배우님들 처음 뵀는데 너무 멋있고 상은이하고 똑같이 쌍둥이처럼 이렇게 예쁜 배우가 또 있는지도 몰랐어요. 그러니까 보니까 너무 좋고 저는 이 무대도 제가 초연했었는데 무대도 너무 새롭고 어쨌든 블랙베리 포피스가 여러분들한테 이렇게 인기를 많이 얻고 또 사랑을 많이 받고 상은이나 저나 초연 배우를 했다는 게 너무나 자랑스럽고 그러네요. 어쨌든 여러분들 너무 감사하고요. 블랙베리 포피스 끝나는 날까지 함께 사랑해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. 아, 네.